사토 두아 띠가 아멘. 네, 또 여러분, 또 오늘 아침에 아멘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와, 오승희 선생님 대단하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네. 정말 저희들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갈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800명 거를 이제 이번에 은낭 아저씨 부인 마르니 아줌마의 도움으로 굉장히 이렇게 과자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0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된 성탄 선물 이제 저희가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또이 여기에서 이제 남겨서 여기로 네, 한 가정당 이렇게 선물을 성탄 생필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400인분요. 그래서 이제 400 가정에게 돌아갈 성탄 생필품을 준비가 됐는데 아직 저희가 이 네, 아, 남은 400개 네, 사랑방울이죠. 네, 이렇게 아직도 빈 그렇죠. 가방으로 남아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빈가방으로.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반드시 저희가 저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미 작정한 거면 끝났지만 네, 아직 시간이 끝까지 참 네. 오늘 저희가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참이 성탄 선물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작년 성탄절을 끝나는 때 기도를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참 길었는데 네. 이루어지는 건 순식간이구나. 이거 맞습니다. 뭐 하루에 다 담았어요. 네, 저희가 하루에. 네, 1년 동안 정말 인내하면서 물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쵸. 동역자분들 너무 애타게 카톡도 보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보내주셔서 맞습니다. 너무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적은 삽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남은 400 가방, 아, 이것도 네, 이 주의 잘하네. 가방, 담아야 성탄 가방이 됩니다. 담아야 저희는 됩니다. 당연히 가득 아멘이. 채워질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론 한국에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욱 어려운 것은 정말 빈민촌에 사는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 2년 가까이를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 극빈곤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센터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정 500 가정에게 저희가 또 생계비 지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 끝까지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아멘. 아멘.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가겠습니다. 네. 당장 이루어 주실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과 1년 동안 함께 해왔던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 주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우리 선교센터 직원과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 이 가정,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의 그 가정에도 축복을 주셔서 성탄 보너스와 또 아멘. 주급이 반드시 200만 원이 오늘 내로 오늘 채워져야 내로. 합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이 성탄 나눔 행사를 끝나고 나눌 그쵸. 수가 바로,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과 사랑을 보내주실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을 때,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보화와 상급이 쌓일 줄 저희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또이 땅의 축복들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곳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민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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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